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정성스럽게 입은 노인들이 청와대행 버스에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경숙 여사의 초청을 받은 비꼬울 건강다운 노인 140명입니다. 이번 청와대 방문은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비꼬울 건강타운에서 나흘간 배식 봉사를 하는 동안 당선되면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숫자한테 그 약속을 지키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빨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 청와대를 방문한 광주 서창 83마을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이면 온통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가보겠습니까? 참 꿈 같은 하루였어요. 83마을 주민들의 청와대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마을의 인연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 여기를 네 번이나 왔다 가셨을게. 두 번은 그냥 왔다 가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또 하루는 같이 오셔갖고 또 떡국도 잡숴 가시고. 오늘부터는 전남 신안과 영광 완도 섬마을 주민들 300명도 차례로 청와대를 찾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한 약속을 잊지 않는 문 대통령 부부. 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